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볼일 보러 왔다가 자주 가는 골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항상 점심을 먹는데 이쪽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왔었거든요,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항상 상권이 바뀝니다. 이쪽이 술집들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밥집도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관에서 광고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매장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살짝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매장 외부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배너 같은 거를, 배너가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배너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배너 같은 거, 이런 걸 꺼내 놓은 집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적혀 있는 이런 배너들을 꺼내 놓은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어차피 영업을 안 하는 시간이라서 배너가 이제 안에 있을 수도 있죠. 배너가 밖에 꺼내 놓으면 이런 것들은 쉽게 잘 날아가니까 바람에. 그런데 이런 그 배너들을 꺼내 놓은 집이랑 안 꺼내 놓은 집이랑 이런 거리에서는, 유동인과 어느 정도 있는 이런 거리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맥주집인데 이런 식으로 맥주 행사에 대한 배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죠. 사실 낮에도 이렇게 꺼내 놓으면 좋은 게,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이런 배너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아, 여기에는 수제 맥주 입점해서 행사를 하는구나, 한 바틀에 원래는 6,900원인데 5,900원 행사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사실 밤보다 낮에 이런 걸 더 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데는 배너를 굉장히 많이 꺼내놨네요. 아사히 생맥주 이벤트도 하고요. 저라도 이 집엔 한번 들어갈 것 같아요. 아사히 생맥주 한 잔에 5,9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죠. 그리고 이 잔 자체가 사이즈가 좀 큰 잔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너를 꺼내 놓으면 훨씬 더 지나다니는 손님들한테 이목을 끌 수가 있죠. 지금 앱솔루트 보드카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네요. 이렇게 낮에도 꺼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광고 효과를 굉장히 많이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숙박시설인데도 이렇게 배너를 꺼내놨네요. 자, 그리고 저기가 청담 이상 이자카야인데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죠. 저기도 저렇게 배너를 꺼내놨습니다. 사실 청담 이상 프랜차이즈 이자카야가 가격이 조금 나가요, 일반 뭐 다른 이자카야보다. 보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금액까지 다 표기해서 배너를 꺼내놨어요. 보시면 유주풍 메로구 28,000원, 모듬 사시미 6만원, 연어 사시미 28,000원, 그리고 밑에 조금 저렴한 메뉴도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점심때 판매하는 것들, 이렇게 조금 저렴한 느낌으로 이렇게 꺼내놨어요. 사진도 굉장히 이쁘게 잘 찍었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식당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단가를 생각하고 손님들이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대학생들이나 뭐 조금 저렴하게 먹어야 되는 그런 손님들은 사실 많이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표시된 이런 배너들을 보게 된다면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작정 아 여기는 비싼 곳이야 가지 말자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야 그래도 우리 들어가서 모둠꼬치라도 하나 먹자, 아니면 뭐 타코와사비, 숙주볶음 뭐 이런 거라도 하나 먹자 라고 하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고단가의 술집일수록 이런 식으로 가격을 표시를 하면, 저렴한 안주 때도 같이 표시를 해놓으면 훨씬 더 손님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프랜차이즈 긴타로 배너인데요, 지금 이 배너가 바람에
많이 날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다 구멍을 내놨어요. 바람 통과하는 구멍이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바람이 크게 잘 날아가지도 않죠. 밑에 이제 벽돌이랑 안에 이제 물도 다 채워놨겠죠. 그리고 긴타로는 어느 지점을 가도 다 이렇게 세트 메뉴를 항상 밖에다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도 다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 이제 비싸지 않는 매장이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배너들도 있죠. 이런 배너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류 회사에서 다 이런 건 배너들을 줍니다. 배너부터 이 배너 거치대까지 주류 회사에서 다 줘요.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하이트 진로라고 되어 있죠. 하이트 진로. 네, 배너를 다 제공을 해주니까 뭐 소주든 맥주든 다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돈 들여서 배너를 하기 힘들다. 내 돈 들여서 배너 하기 조금 돈이 아깝다. 그리고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주류회사 전화하셔서 배너 신청을 하면은 갖다 줍니다. 설치까지 다 해주고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메인 광고는 주류회사의 어떤 술 광고겠지만 저만의 어떤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저희 매장의 어떤 그런 로고를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돈 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골목에 오면 항상 그 가는 밥집이 따로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일단 그 밥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자 왔어요. 네. 지금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손님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11시 한 30분 됐나? 11시 한 40, 50분 됐네요. 제가 지금 이게 촬영 장비가 어디 고정해놓고 촬영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니라서 이따 앞에 한번 설치해볼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개인 촬영하고 있어요. 정신 때 바빠가지고 여기서 손님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죠? 네. 빨리 먹고 빨리. 네, 오늘 제가 짧게 그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외부 배너를 해놓은 가게들이랑 그렇지 않은 가게들이랑 손님 유입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좀 전에 걸었던 그 거리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왕래가 많은 거리죠. 그리고 그런 바로 근접한 곳에 가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외부 배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 대해서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항상 그 거리를 걷던 사람들도 새로운 배너가 나와 있거나 내가 보지 못했던 광고물이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슬쩍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술을 먹으러 다시 거리에 왔을 때 그 집으로 갈 수도 있겠죠.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광고이고 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마케팅인데도 단지 귀찮아서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는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 내가 직접 배너를 만들기 귀찮다면 주류회사에 전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작을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알아서 뭐 광고 회사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좀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쪽으로 문의하신 분들은 주류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면 아마 친절히 영업사원들이 제작을 해서 갖다 주거나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지원을 받아서 외부에 배너를 한번 세워보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외부 배너의 가장 큰 단점이 아까도 보셨지만 바람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거나 벽돌을 올려놓고 안에 물을 넣어서 모래를 넣어서 잘 날아가지 않게 해놨는데 요즘에는 바람에 잘 날아가지 않는 배너도 있어요. 그런 곳에 특화된 어떤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 장사 건프로였고요. 오늘 제가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찍은 거라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초점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